굉장히 걸렸는데 의료 민영화 때문에 1,000만 원 현금이 없으면 수술을 못해서 폭망형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민영화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재명 혼자 실동 복싱한다, 자기들이 언제 민영화 한다고 하고 했습니까? 그냥 슬쩍 팔아먹었지. 안 한다고 약속을 하세요. 속하면 경쟁 운운하면서 민영화합니다. 전기 민영화 슬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 민영화 영리 법인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도자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승 정부는 촉하면 경쟁 운운하면서 민영화합니다. 철도 민영화하려고 SRT 새로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 민영화 슬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인천공항은 40% 팔아먹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영화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의료 민영화 영리 법인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이 걸렸는데 의료 민영화 때문에 1,000만 원 현금이 없으면 수술을 못해서 폭망형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맹장 수술한데 의료보험하면 몇만 원밖에 안 들지요. 우리 전기요금 매우 저렴한데 다른 나라의 민영화 전기 민영화한 나라 평균적으로 전기요금이 5배 10배씩 오릅니다. 여러분, 한 가구에 한 달에 전기요금이 70만 원씩 나오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민자유치해가지고 도로 만드는 바람에 인천공항 갔다 오려면 10,000원씩 내야 되지 않습니까? 철도, 공항, 기반시설 민영화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전기, 수도, 의료 민영화 절대 안됩니다. 국민의힘이 내가 언제 민영화 얘기한다고 그랬냐 이렇게 말하던데, 자기들이 언제 민영화 한다고 하고 했습니까? 그냥 슬쩍 팔아먹었지. 안 한다고 약속을 하세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를, 그런 일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는 이 부도덕한 거짓말쟁이 집단들. 제가 민영화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재명 혼자 실동 복싱한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헛것입니까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를 오리발을 내고 있어요. 맨날 거짓말을 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 집단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어요. 국민을 속이는 집단은 국가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사죄하고 물러나야 할 집단들입니다. 민영화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남춘 후보님이 시장이 되시면 정부에서 인천공항 민영화 하고 싶어도 여기서 끝까지 막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국민의힘이 후보가 되면은 슬쩍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각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구가 발전해야 합니다. 인천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인천을 바꿀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했지만 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꿈꿨지만 현실로 만들지 못했던 그 일들을 조금이라도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통해서 해냅시다 여러분. 여러분, 나란 일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민주당이 대선에서 했던 그 많은 약속들,
국회 입법권 행사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 국가 국정에 대한 감시 견제 권한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회를 통해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선 공약들 최대한으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군에 여러분 제가 시장 구청장 선거 지원하셨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계양을 선거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여기 계양을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몇 분 계시네요. 계양을 아는 사람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상당히 많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계양을 선거 운동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전화해주세요. 계양이 발전하려면 큰 정치인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계양이 발전하려면 유능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계양이 발전하려면 인천시장이 민주당이 돼야 된다. 계양이 발전하려면 옆에 있는 우리 서구도 발전해야 한다. 다 하나로 묶인 문제다. 인천이 이기고 인천이 잘 사는 길 박남춘 이재명 그리고 김종인이 당선되는 길이다. 맞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